금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 문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훌쩍 우리 앞으로 2024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와, 이번 주에 12월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연말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예술 활동 연습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네,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2024년 아르코 금정 공연 연습센터 앳 금정의 2024년 상반기 정기대관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네, 신청기간은 12월 6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12월 19일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목요일 홈페이지 게시와 개별 연락으로 선정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2024년 상반기 정기대관 접수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를 대관 기간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모집 대상은 공연 예술 분야 창작 및 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예술에 관심 있는 청소년,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및 청년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는 개인 연습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뭐 단순 강의, 공연, 레슨 등의 용도가 아니라 개인 연습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 네, 꼭 네, 인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연습실은 대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연습실은 35명에서 40명까지, 그리고 중연습실에서는 5명에서 10명, 소연습실은 1명에서 5명이 사용하실 수 있는 연습실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특히 대연습실 정도의 규모는 정말 뭐 다른 데서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대관 신청 접수 방법은 첫째, 아르코 통합 대관 시스템 온라인 신청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금정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술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연습공간을 제공해드리는 이번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앳 금정 2024 상반기 정기대관 모집, 연습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청하십시오. 매주 금요일 서동예술창작공간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서동금요음악회, 이번 네, 주 금요일 12월 1일 공연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드디어 12월이 접어들었군요. 아, 12월까지 이제 네, 한 두세 번 남았나요? 네, 이제 12월은 세 번밖에 하지 네, 못해요. 이번 주는 7분이 또 멋진 공연 준비해주셨어요. 가야금 백민경, 거문고 김현경, 베이스 손상혁, 비올라 김지일, 소프라노 정혜리, 재즈 플룻 김덕열, 테너 박성백. 네, 이렇게 7분이 정말 또 다채로운 공연 준비했으니까요. 꼭 봐주시면 좋겠고, 이름만 들었을 때 어떤 게 가장 좀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자주 볼 수 없는 네, 비올라. 아, 비올라. 아, 예. 이름도 너무 우아하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또 쉽지 않은 기회인데 또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12월 15일까지 함께할 서동 금요음악회, 정말 세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이제 추운 날이지만 따뜻한 음악과 함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금정문화뉴스 26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